25년 만에 내 딸로 받아들인 게 지안이어서 나도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. 25년 동안 쌓아뒀던 정을 다 쏟아버렸으니까. 돌아왔대니? 전에 은석 언니는요, 바로바로 우리 집안 사람답게 예의 배우고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예뻐하셨거든요. 지수 씨, 자 이거 좀 봐봐. 어때? 고객 여러분, 며칠간 문을 닫아 죄송했습니다. 주방장 건강을 회복했습니다. 편지를 쓰셨네요. 아, 오늘 강남구 제2의 빵 인생이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 조수는 기분이 저기압이네. 이 시작부터 분위기 다운되면 안 되니까 나가. 서 점심 먹고 발음 좀 세고 와. 자, 얘 가면서 이거 좀 붙이고. 자. 네. 어제 제삿날이네. 아! 실장님! 별 준비 다 했어요? 아, 이거 스트레스 쌓여서요. 그 뭔지 모를 속사정이 아직 안 풀렸나 보네. 네, 뭐 그게 쉽게 풀릴 게 아니라서요. 그럼 얘네들로 안 되지. 내기야도 재밌는데. 내기요?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게. 콜! 사냥꾼 기지르는 거 아니야? 노느라고 시간 다 써서 점심은 생략? 근데요, 실장님. 어, 왜? 저한테 지금 반말하고 계세요. 내게서 소원 들어주겠잖아. 그거 봐야 녹해야. 에? 제가 이겼는데요?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소원 들어주겠어. 아, 원래 내기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? 그건 만들기 나름이지. 그건 그런데... 나이도 28 동갑인데 계속 존댓말 하는 거 불편했거든. 넌 안 그랬어?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서. 시작 좋네. 어색하면 말끝 흐리기부터. 출발한다.